구독 눌러줄 거지? 네! 응심이가 탐정사무소를 차렸다. 왠지 멋져 보여. 그래서 나도 명탐정이 되어보기로 했다. 우리반 명탐정! 응? 이게 다 뭐야? 어? 아, 내가 오늘부터 탐정사무소를 차렸거든. 앞으로 명탐정이라고 불렀죠. 명탐정 코난 만화책이 읽었구나? 코난 짱 멋지지 않냐? 얘 때문에 반바지 입은 미소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 팬심으로 탐정하는 거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 응심탐정! 내 고양이가 실종됐어. 네 어깨에 붙어있는 고양이 털의 길이와 색으로 봤을 때 터키시 앙고라 고양이야. 정말 대단해! 범인은 바로 얘! 예! 두고 보자 명탐정 응심. 응심탐정 고마워. 눈이 하트 모양이야. 나한테 반했다는 증거지. 맞아, 나랑 사귀자. 탐정이 되면 미소년들에게 인기 짱짱이 되겠지. 명탐정은 추리를 잘해야 하잖아. 내 추리 실력 보여주지. 반지 너! 눈에 눈곱과 입 옆에 칩 자국이 그대로 있어. 즉, 넌 오늘 아침에 세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식! 이 손톱 끝에 빵 부스러기. 아침으론 빵을 먹었군. 그리고 이 냄새, 너 오늘 장 안 좋지? 엄마야! 소아우라움! 대박 사건 완전 장난한다! 뭐 이 정도로? 너무 멋져, 응심탐정! 왜 이래? 이 정도쯤이야. 나도 할래! 뭘? 명탐정! 이제부터 내 꿈은 명탐정! 넌 멋져! 너 어제는 동물 조련사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곰들아! 조련사 반지랑 즐겁게 아침 먹자! 코끼리야! 넌 내 맘을 알아주지! 우린 좋은 친구니까! 혹시 이거 내가 다 지워야 하는 거야? 코끼리 똥은 못 지우겠어! 나 탐정시켜주는 거다! 그래, 애청 그렇다면 조스로는 받아주지. 나란 말썽이 둥기게 달라 문자화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요즘 트렌치 코트가 유행인가 봅니다. 반지랑 응심이 코트가 참 예쁩니다. 니네 아버지 거 입고 왔냐? 우리 엄마 거거든. 명탐정 하자고 입은 거예요. 명탐정은 저고 반지는 조스예요. 너 같은 애도 탐정할 수 있는 거냐? 예, 너나 잘해. 그래요, 그럼 좋은 명탐정이 되십시오. 네! 으아! 뭐야! 네가 탐정이라면 증거를 대봐. 좋아, 3초 치르기를 보여주지. 혼자! 너는 공부하느라 바빠서 머리도 감지 않고 세수도 안 하지. 그걸 어떻게? 너의 떡진 머리와 은은한 구릿내가 증거야. 그러면서도 넌 내 빠지고 싶어. 불편한 치아 교정을 하고 있잖아. 맞아. 앞으로는 명탐정 반지라고 부를게. 그런 추리를 누가 못해? 뭐? 그럼 너도 뭔가 추리해봐. 그래, 곧 보여주지. 할 만한 곳 반지가 먼저 다 말해서 할 게 없어. 괜찮아, 내가 널 조수로 써줄게. 분하다. 반지 탐정 살인사건이야. 사건이 있는 곳에 명탐정 반지가 나타난다. 내 상대. 책상에 햇빛 자국이. 킁킁, 좌차. 이건 개첩이야. 이건 반지 네 책상이잖아. 반지가 범인이잖아. 첫 번째 사건 해결. 자기가 범인인 사건을 자기가 해결한 게 어딨어. 도와줘요 명탐정. 옆반의 사건이. 야, 기다려 금반지. 사건이 있는 곳에 명탐정 반지가 나타난다. 내 과자가 갑자기 없어졌어. 순식간에 없어졌다고? 그럼 범인은 반격 1m 안에 있는 매우 날쌔고 과자 봉지에 손이 들어갈 정도로 손이 작은 사람이야. 좋아! 범인은 바로 여기 있다! 새로 뜯은 과자조차 순식간에 사라졌어. 도둑이야! 이 포난의 증거가 들어있어. 이건 나잖아. 내가 다 먹었다니. 반지야 대단해. 분하지만 반지도 제법인데. 저기, 내 귀염둥이가 실종돼 있는데. 이건 미소년의 사건 의뢰. 실종 사건은 내 전문. 뭐야, 뺀돌이잖아.
명탐정 반지 출동! 모든 사건을 해결하지! 햄스터 한 마리는 사라지고 다른 애들은 이렇게 됐어! 너무 귀여워! 이렇게 귀여운 애들에게 나쁜 짓을 하다니 범인은 분명 사이코패스야! 사이코패스 아니야? 아, 그런가? 어쨌든 이 사건은 내가 해결해주지!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이 교실은 완벽한 밀실을 가진... 반지야! 안녕, 반지야! 호영아, 안녕! 내 생각엔 이 교실은 계속 드나드니까 밀실은 아니야. 그렇군! 트릭이 상당한데... 반지가 트릭이라는 단어도 알고 있어. 우와! 이건 범인의 머리카락! 오~ 머리카락은 여기도 있어! 여기도! 이래서야 단서가 안 되잖아! 그래도 걱정 없어! 목격자가 있잖아! 예! 모든 사건의 목격자지! 얘 이름이 뭐지? 응심이. 목격자 응심. 왜 내 이름이냐! 그게 우리 햄스터 이름이지 왜 네 이름이냐! 칙! 햄스터 이름을 응심이로 짓다니 팬돌이 응심이를 좋아하나봐! 미쳤냐? 제가 날 야소롭게 진다! 가면 팔수록 사건이 복잡하군. 이 상태로라면 변형심! 너도 범인이 될 수 있어! 뭐? 아, 내가 왜? 너랑 밴돌이 그리고 햄스터 응심이는 삼각관계. 반지가 변했어! 진짜 명탐정 같다! 응심아, 어서 범인의 몽타주를 그려봐! 자꾸 그 이름 부르지 마! 덕분에 우리는 범인의 몽타주를 넣어야 된다. 그걸로 범인을 찾을 수 있겠어? 응심이는 이 몽타주로 뭘 알리려고 했을까? 햄스터라고 분명하게 앞에 붙여줘. 헷갈린다고. 알았다. 이건 지문이야. 저 햄스터 우리의 범인 지문이 있을 거야. 뭐하는 거야? 나 좀 깔끔한 남자야. 지문 다 지워졌을 거야. 지문이 안 지워졌어도 그걸로는 범인을 못 찾아. 햄스터에 누군가 접근했다면 그건 교실에 아무도 없었을 시간. 바로 체육 시간이야. 제법 논리적인데? 체육 시간에 알리바이가 없는 사람이 바로 범인이다. 하지만 다 같이 체육을 했는걸. 그때 운동장에 없었던 사람은... 완전 지각했군. 빵수라, 오늘 방송 스케줄이 있었거든. 오늘 체육시간 1시부터 2시 사이에 넌 어디서 뭘 했지? 내 순서가 오기 전까지 대기하에서 오전부터 쭉 근처 카페에서 우아하게 내 아름다운 모습을 찍고 있었지. 10시부터 2시까지 범인은 바로 너야, 빵수라! 뭐? 너의 알리바이는 말이 안 돼! 5시간이나 셀카 찍었다고? 10시부터 2시면 4시간이잖아. 넌 이해 못하겠지.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 예쁜 얼굴을 찍다 보면 100시간이라도 마치 1분 같다고. 빵소라 사진이 오늘 600장이나 업데이트 됐어. 찍을 시간도 다 있고. 빵소라 왕팬이는 오빠가 오늘 방송 스케줄 맞대. 이것으로 빵소라의 알리바이는 입증됐어. 아 몰라. 나는 그냥 범인 빵소라 할래. 하지만 빵소라는 동기도 없다고. 동기? 그래! 동기를 가진 사람은 바로 너! 응심이야! 내가 왜? 응심이, 너는 밴돌이를 좋아하고 있었지! 진짜? 그런 거였어? 그래서 우리 햄스터에게 나쁜 짓을? 난 아니야! 내가 왜? 넌 우연히 밴돌이가 햄스터 부르는 소리를 들은 거야. 응심아! 사랑해! 나도 밴돌아. 응심아, 방구야, 맹구야, 너희 셋 다 사랑해. 내가 아니라 햄스터를 사랑한다고? 용서할 수 없다! 말도 안 돼! 나 범인이 아니야! 난 탐정이라고! 맞아! 응심이 네가 탐정이었지! 난 조수였고! 처음엔 그랬었지! 그럼 조수가 이 정도 도와줬으면 됐네! 자! 범인을 밝혀봐, 응심 탐정! 반지가 슬슬 질리기 시작할 텐데... 햄스터 사건의 범인은... 잠깐 생각 좀 할게... 햄스터 밥 줄 시간이네. 이제 먹을 수 없겠지만 마지막 밥을 줄게. 자. 응심아! 맹구야! 살아있었어! 햄스터들이 살아났군. 이제 남은 한 마리만. 한 마리는 여기 있어! 뭐?
가방에서 나왔다면 범인은... 난 모르는 일이야. 정말이라고. 너 이렇게까지 해서 날 좋아하고 싶냐? 아니라니까.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어. 얘들아, 오늘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종례 없대. 얘들아, 내가 범인이 아니라고. 반지야, 내 추리도 듣고 가야지. 나 이제 탐정 안 할래. 다시 만화 갈 거야. 우리 그냥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래, 응심이도 빨리 와. 아, 난 범인이 아니야. 왜냐면 말이야. 아, 그래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벤드로, 넌 응? 범인이 궁금하지? 어? 범인? 너라며? 나 아니거든. 그래? 아니 말고. 아, 그리고 어? 나 좋아하지 마라. 너만 힘들어져. 헐. 아, 명탐정의 길은 고독하고 허무하구나. 범인은 끝내 찾지 못했지만 명탐정이 된 하루는 참 즐거웠다. 명탐정 일은 너무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다. 오늘의 일기 끝! 와! 도착! 도착! 간다, 뱅돌! 예! 와! 놀려줄 거지? 냠냠이는 드라마에서처럼 자기도 외계인 남친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농심이는 그 정도도 시시하던 듯. 오 마이 갓! 남자친구가 초능력 가진 외계인이면 정말 멋질 것 같지 않아? 오, 그거 완전 좋겠다! 내가 순대가 먹고 싶다 생각하면 반지야! 으아! 바로 순대를 대령하는 거지! 별론데. 야, 그거 그냥 순대 배달 아니야. 요즘은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한 거잖아. 그래도 외계인 남자친구는 네가 위험에 처해 있으면 단숨에 날아와 줄 텐데. 멋지다! 글쎄, 난 좀 시시하네. 더 강력한 거 없나? 그럼 도깨비는 어때? 방망이로 뚝딱 하면 뭐든 다 나오잖아. 도깨비라. 아, 뭔가 부족한데. 에휴, 그게 뭐냐? 어? 외계인 도깨비가 뭐냐, 유치하게. 그럴 거면 차라리 재벌이 낫지. 재벌이라. 그야말로 현대판 신데렐라들의 백마탄 왕자님이라 할 수 있지. 하지만 더 멋진 남자친구가 있어. 그게 누군데? 세상 모든 걸 알고 있고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자, 바로 AI. 모든 멋진 남자들의 능력을 입력해서 최고를 만들어내는 거야. AI가 뭔데? 어, 양파고 같은 거! 인공지능! 아! 어? 양파고가 어느 명문 고등학교인지는 몰라도 평범한 고등도 NO! 이 아이들 다가올 4차 혁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 그럼 신은 어때? 신이 남친이 된다면? 신이라면 갓? 응응! 신은 외계인이나 도깨비보다도 훨씬 능력자라고! 반지 말이 맞아. 신이란 모든 것을 초월한 절대적 개념이니까. 응응! 우와! 신이 내 남친이라면? 금반지 학생? 네. 학교를 대신 가주기도 하고! 대리 출석! 밀린 숙제를 대신 해주기도 하고! 숙제 도우미! 완전 편할 것 같지? 야, 기껏 신남친한테 그런 걸 시켜? 그런 것보단 로또 당첨 번호를 물어봐야지. 으이, 역시 똑똑해. 나는 미소년이 좋아. 웬 할머니께서. 할머니! 무슨 일이신 거예요? 할머니, 왜 그렇게 힘이 없으세요? 학생. 아니, 오늘 중으로 이것들을 다 팔아야 들어갈 텐데 아직 하나도 못 팔았어.
제가 전부 살게요. 정말 고마워 학생. 내가 줄 건 없고 보답으로 이거라도 받아주겠니? 아,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카페 헤븐 마침 목이 말랐는데 감사합니다. 어디 가셨지? 방금 전까지 여기 계셨는데. 아이 뭐야 이거. 약도가 엉성해서 못 찾겠어. 이미 망해서 없어진 카페 아니야. 왜 이렇게 으스스해. 여기가 맞는 건가. 어 여긴가 보다. 자 여기가 혹시 무료로. 어서 오거라. 눈부셔. 엄청난 미소년이다. 이래봬도 난 미소년 전문가라고. 이 아이 더벅머리 이상한 잠옷 같은 걸 입고 있지만 엄청난 미소년이다. 아 할머니 감사합니다. 찾아오길 잘했어.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은 이 쿠폰으로 뭘 먹을 수 있니? 뭐든지.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고? 마음 착한 소녀요. 이것은 그대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이룰 수 있는 무료 소원 교환권이다. 어머 무슨 소원이든. 전 그렇다면 너 나랑 사귈래? 여성 심장이 시속 200km 강속구를 던졌습니다. 과연 이것을 받아쳐줄까요? 찼습니다. 홈런. 그럼 오늘부터 우린 1일인가? 뭐 진짜 나랑 사귄다.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저에게도 드디어 미소년 남친이 생겼어요. 어디에 대고 말하는가. 난 여기 있는데. 아 그래. 난 이름이 뭐야? 나는 신이라고 한다. 그래 내 이름은 응심이야. 심이라고 불러줘. 우리 심심커 불러서 첫 데이트 할까? 그대가 원한다면. 뭐? 드디어 몸살 탈출. 저기 넌 어디 살아? 나는 모든 곳에 존재하고 또 그 어디에도 없나니. 살짝 중2병인가. 뭐 어때 미소년인데. 그럼 넌 생일이 언제야? 태초에 우주의 폭발과 함께 태어났다. 너 은근 재밌다. 나랑 개그 코드도 잘 맞아. 맘에 들어. 너랑 있으니까 마치 구름 위에 떠있는 기분이랄까. 원하는가? 응? 응? 뭐야 여긴 왜 아무것도 없고 파랗기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무서워. 무서운가? 당연하지. 떨어지면 죽는다고. 이제 무섭지 않은가? 괜찮아. 얘가 내 남친이라니. 있잖아 신, 날 얼만큼 좋아해. 우리 아빠는 엄마랑 사귈 때 하늘의 별도 따줄 수 있다고 했대. 원하는가? 속보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혜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 중이라고 합니다. 지구와 충돌까지 이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안돼. 이제 겨우 미소녀 남친이 생겼는데 지구가 멸망한다고. 그럴 순 없다고. 국민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안전수칙에 따라 대피소로 이동. 아, 나 몰라 집에 갈래. 대피소 그런 거 다 뻥임. 이제 님들 다 죽음요. 아! 제일 좋았어. 여러분 저 다시 사람이에요. 막 그거 대신 헤비메 탈출할 거야. 아! 엄마 아빠 영심이 모두 안녕. 이제 겨우 남친 생겼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저 따위 해석 없어져 버려라. 별을 원하지 않는가? 지금 별이 문제야. 신이시여 지구 멸망을 막아주세요.
어쨌든 살았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난 이쪽에 있다. 그럼 이제 다시 데이트에 집중할 수 있겠군. 저 우리 저쪽 공원으로. 이게 뭐야? 남친 앞에서 흉하게 콧물이 나올리다니. 이게 다 미세먼지 때문이야. 공기가 나빠서 그런 거야. 콧물도 내 잘못이 아니야. 누가 지금도 깨끗이 씻어줘. 원하는가? 그래 당연하지.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국민 여러분, 또 속보입니다. 지금 전 세계 동시다발로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와, 이건 또 뭐야? 아, 난 수영도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죽는 거냐? 지구가 멸망해도 애인 있는 자는 행복하구나. 아, 맞다! 내 남친! 물속에 빠져버렸나 봐! 야! 아, 나 참. 이봐! 너무한 거 아니야? 난 홍수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물로 씻겨짐을 원하지 않는가? 아, 몰라 몰라 몰라! 아무튼 홍수는 싫어! 세상이 원래대로 들어왔어. 이게 대체 무슨... 그러고 보니 정하이 뭔가 수상해. 아까 구름 위에 있었던 것도 그렇고 해성 충돌에 조금 전 홍수까지. 왠지 제가 내 말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 어디 한번 실험해볼까? 저를 팔뚝친 날씬이로 만들어주세요. 잘못 생각한 건가? 다리만 길어지면 어떡해? 얼굴은 왜 그대로야? 야, 이거 전부 네가 한 거지? 너를 만나고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기고 있어. 넌 대체 누구야? 난 응심이 남친. 그건 나도 알아. 그치만 너물쩍 넘어갈 순 없다. 진짜 너의 정체가 뭐야? 진정 알길 원하는가? 그래! 원해! 원한다고! 태초의 빛이. 너는 설마? 내 남친은 신이었어. 얘들아, 모두 괜찮은 거야. 미안해, 내 남친 때문에 고생 많았지. 변응심 드디어 미쳤구나. 해성 충돌의 홍수. 너희들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응심이가 또 개꿈을 꿨나 보다. 어쨌든 난 외계인 도깨비 신보다도 그냥 호영이가 더 좋다. 호영아, 네가 최고야. 구독, 좋아요 눌러줄 거지? 나랑 냠냠이, 응심이는 학교에서도 유명한 삼총사다. 오늘은 학교 끝나고 오는 길에 우리의 우정을 맹세하는 아주 특별한 물건도 샀다. 우리는 언제부터 친구였지? 배가 고프다. 반진아, 오늘 급식 두 그릇 먹지 않았어? 응, 두 그릇밖에 못 먹어서 배고파. 그럼 우리 핫도그라도 먹으러 갈까? 좋은 생각이야. 난 케첩, 난 허니머스터드, 난 사이다. 핫도그 먹고 가자. 말이지도 예쁘지? 얘들아, 반지는 어때? 반지 너도 예뻐. 아니, 나 말고 저 반지 말이야. 우와, 예쁘다. 저 반지 우리 셋이 똑같이 끼면 어떨까? 우와, 좋아. 짜잔. 드디어 우리도 반지 샀다. 왠지 우정 반지를 끼니까 우리 사이가 더 끈끈해진 기분이야. 그래 친구들, 우리 우정 영원하기다. 당연하지. 영원하기다. 세상에 우정만큼 중요한 게 어딨냐. 우정 만세. 만세. 여기서 뭐해?
그 반지는 뭐야? 아, 이거? 이 반지는 말이야, 너와 나의 결혼 반지야. 고마워리! 반지야,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까? 응, 좋아 좋아. 얘들아, 나 먼저 갈게. 우리랑 핫도그 먹기로 해놓고 도대체 우린 어쩌다가 저런 아이와 절친이 된 거지? 그러고 보니 생각난다. 반지를 처음 만났을 때가 학년 첫날이라 너무너무 긴장된 날이었어. 모두 웃고 떠드는데 왠지 나만 혼자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어. 다들 친구를 빨리 사귀는 타입들인가? 모두들 안녕! 반가워! 안녕? 난 반지라고 해! 헤이! 우와, 쟤는 진짜 사교성 짱이다! 나도 저런 성격이면 좋을 텐데. 어디 갔지? 눈 깜빡하니까 사라졌어. 아, 언제 내 귀에! 너의 머릿결을 마음에 들어 우리 친구하자. 뭐? 고작 그런 이유로 친구하자고? 응, 친구할 거지. 그래. 야하! 친구다 친구, 친구. 그렇게 우린 친구가 됐어. 그 후로도 쭉 절친으로 지내고 있고. 그래도 넌 반지랑 첫 만남이 꽤 좋았구나. 왜? 넌 안 좋았어? 어, 아주 안 좋았지. 오늘은 학년 첫날이니까 친구 많이 사귀어야지. 하긴 나처럼 성격 털털한 아이는 모두가 좋아할걸. 내가 제일 먼저 우리 반 애들 모두를 친구로 만들어주지. 얘들아 안녕, 난 변응심이라. 우리는 모두 친구다. 반지! 반지!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지금까지 나보다 빠른 애는 없었는데. 반지장! 반지장! 이봐, 너! 반지! 난 금반지라고 해! 안녕! 쥭, 너 때문에 별로 안녕하지 못해. 응? 왜? 왜냐면 내가 제일 먼저 애들이랑 친구가 되려고 했는데 내가 학교에 오기도 전에 이미 네가 먼저 애들이랑 친구를 해버렸잖아. 난 한 달 전부터 오늘만 기다렸는데 네가 다 망쳐버렸다고. 어떠냐? 이제 내가 왜 기분 나쁘지? 어디 간 거야? 왜 정말이야? 아, 이봐, 금반지라고 했던가? 반지야, 내가 한 발 뒤른 거야. 너 좀 저쪽이래. 반지야, 금반지. 운동장 가자. 금반지,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야. 야, 반지. 내 말을 들은 거야. 잠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저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야? 쟤 나한테 관심도 없어 보이는데. 쓸데없이 신경 쓰지 말고 오빠들 사진이나 봐야겠다. 그래, 바로 이거야. 너 언제 내 옆에? 너 M&M 오빠들 좋아하는 거야? 그래, 뭐? 반가워! 나도 M&M 짱팬이야! 진짜? 아직 M&M 모르는 애들 많은데 이런 데서 팬을 만나다니. 난 데뷔하자마자 좋아하기 시작했는걸. 나도야, 나도. 정말? 야! 나랑 정말 잘 맞는다! 오늘부터 우리 친구하자! 좋아, 좋아. 그렇게 극적으로 우리 친구가 됐지. 야, 그랬구나. 냠냠아, 얘는 내 친구 응심이야. 안녕. 반가워. 너랑 나랑 친하게 된 것도 반지 때문이었잖아. 맞아, 이렇게 끈끈한 우정인데 호영이 오니까 바로 가버리고. 진짜. 맞아, 맞아. 난 절대 안 그래. 우정이 제일 소중하니까. 냠냠아, 난 절대 널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응심아, 여기서 뭐해? 태풍아. 아니, 공원 저쪽에 꽃이 예쁘게 피었더라고. 나랑 같이 딸기 우유 마실래? 어디다? 저쪽 큰 나무. 내 손가락! 반지야, 괜찮아? 갑자기 반지가 조여서 손가락이 너무 아파. 정말? 이건 혹시...
우정 반지의 저주. 우정 반지의 저주라니? 내가 애들이랑 우정 반지까지 맞춰놓고 호영이더랑 홀랑 와버렸거든. 그래도 저주라니. 저주 맞아. 왜 옛날 얘기에도 있잖아. 스님의 주문을 외워서 반지를 졸게 하는 거. 서유기? 그래 맞아. 에이, 너무 많이 먹어서 부은 건가? 야, 진짜. 이 핫도그 정말 맛있어. 맛있어. 짱이야. 어, 맞다. 냠냠이가 핫도그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아이, 뭐 응심이랑 먹으러 갔겠지? 딸기 오이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태풍이랑 마시니까 맛있네. 어, 아, 뭐야. 아, 태풍아 미안. 나 잠깐 전화지. 어? 응. 왜? 나 지금 바빠. 아니, 냠냠이랑 핫도그 맛있게 먹었나 해서. 어? 나 지금 태풍이랑 놀고 있는데. 뭐? 그럼 냠냠이는? 아, 그게. 아, 야! 냠냠이만 두고 오면 어떡해! 먼저 배신 때리고 간 게 누군데 큰 소리야! 아이, 그거야. 내가 잘못했죠. 됐어, 끊어! 치, 자기가 먼저 가놓고 나보고 뭐래? 아, 왜 이렇게 마음이 찜찜하지? 반지야. 응? 어, 오용아, 나 잠깐 냠냠이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 어? 태풍아, 어? 나 좀 먼저 갈게. 미안. 어? 냠냠아 기다려, 곧 갈게. 오늘 같은 날 냠냠이만 두고 오다니. 역시 이 집 핫도그가 최고야. 냠냠아! 얘들아! 냠냠아! 왜 그래 얘들아? 무슨 일 있었어? 미안해 냠냠아. 다시 배신하지 않을게. 배신이라니? 너만 두고 가버렸잖아. 우정 반지까지 사놓고. 우정 반지. 세상에 우정만큼 중요한 게 어딨냐? 그래, 우리 우정 영원히. 나 사실은 저기 우정 반지 잃어버렸어. 미안해. 손 씻으러 빼놨다가 그만. 절대 빼지 않기로 약속했으면서! 그깟 손 씻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농담이야, 냠냠아! 그래, 그깟 반지야 새로 맞추면 되지 뭐. 우리가 미안해, 냠냠아! 다신 널 두고 어디 안 갈게, 냠냠아. 너희들! 고마워. 울지마, 울보 냠냠이. 얘들아. 아, 오늘 우리 집에서 파자마 파티 할까? 난 좋아. 나도 좋아. 엄마한테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해야겠다. 우정 반지가 있든 없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우정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하니까. 세세 아름다운 우정 너무 보기 좋습니다.